먼저 이 모든 시간까지 기아 챔피언스 팀들을 아주 채워주신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10년 전에 이 보물을 보기 위해 대전에서 서울에서 와주신 진정팀 타이거스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은퇴를 걱정하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봉원 선수가 은퇴를 하는데 그라운드에 팬분들께서 가득 차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것보다 떠나는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아 타이거스 대표이사님 이범원 사장님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계현 단장님을 비롯해 박근식 감독님 정말 손세가 가는 동안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으로 와주시고 처음 시작을 여기서 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런 사랑을 보내주시고 다른 많은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방송이 너무 커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홈런으로 보답 못 드린 점 죄송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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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선수들이 제가 은퇴한다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졌지만 열심히 해준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와 어릴 적부터 같이 했던 코칭 스텝 선배들이 저 자리에 다 계십니다.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코칭이라고 안 부르고 정국이 형 고마웠어요. 김윤호 코치님께서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이 형, 상훈이 형, 승환이 형 기아에 있으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송우 형, 민우 형 같이 손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트레이닝 코치님들 저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으셨어요. 많이 아프게 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신 트레이닝 파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구, 나도 가서 미안하네. 나도 가서 미안하네. 고맙고.
봤을 때 저 알콤을 내줬던 지안이 고맙다 너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친해진 형도 고맙고 우리 에이스 현종이 너무너무나도 고마웠다. 저 라카안에 지금 발 아픈 윤성민 선수가 와있어요. 근데 못 나오고 있어서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윤성민 선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용이 선빈이 이제는 나한테 최고의 키스만이었고 민식이 여기는 없지만 하나 매운 얘기하고 제 친구 고맙다는 말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2017년 12월 1일 제가 우승 멤버들과 함께 했던 제 생애 첫 번째 우승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웃음을 못 해드리고 나서 좀 죄송하고 하나 해주시고 우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와있는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으나 함께 했던 비아데우스 후배들 정말 많이 따라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저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많은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하지 못했더라도 수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딸하는 친구가 다 기억을 못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로 20년을 함께한 동료들과 코칭스텝, 사장님, 사장님 그리고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할 기아텐 팬분들 곁을 떠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걸어줬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돌아와서 기아 사이언스가 우승하는데 꼭 보탬이 돼서 많은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만드는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